다음은 generating a secret number, 비밀의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가 만드는 거죠. 컴퓨터가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번호를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그죠? 그게 게스 게임, 추측 게임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어떤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임의 컴퓨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랜드 크레이트입니다. 이렇게 랜드 크레이트는 여기 있어요. 랜드에서 0.7.0 버전이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주소가 crate.io입니다. crate.io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npm과 같은 거예요. 러스트로 구성된 모듈들이 모여 있는 곳이 crate.io입니다. 지금 현재 녹화하는 시점이 2019년 7월 11일 현재 12억 2,9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 되었고, 그리고 크레이트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이에요. 라이브러리 종류가 27,564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이 숫자가 바뀌어 있겠죠? 자, 그리고 게싱 게임에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에 해당되는 것이 이 크레이트, 러스트에서는 크레이트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외부에 있는 것을 불러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디펜던시가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볼까요? 디펜던시 다시 창을 열고 여기에 카고 TOML 있죠? 디펜던시 파트 밑에다가 이렇게 딱 두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 디펜던시를 가져와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설치할 게 아니라 일단 코드를 조금 더 추가한 다음에 설치를 하죠. 카고 빌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할 것들이 이러한 이 버전 번호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캐롯이라 그래요. 이것을 캐롯, 당근, 당근의 캐롯과 같은 캐롯입니다. 그래서 Anything compatible with 0.3.0.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두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버전이 0.3.0과 서로 호환되는 버전이면 그걸로 업데이트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을 렌더 0, 이 내용을 이렇게 적게 되면은 equal 기호가 두개 들어있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적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 랜드라고 하는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나오고 버전이 업데이트 되더라도 업데이트하지 말고 요 버전을 그대로 유지를 해라 하는 말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최신 버전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해라라고 하려면 앞에 별표를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실제 쓰는 것은 우리가 한참 뒤에 아마 여러분들 1년이나 2년쯤 뒤에 그렇게 할 거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이걸 외우고 할 필요 없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카고 빌드를 바로 명령을 넣었네요. 카고 빌드를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렌더라고 하는 디펜던시를 하나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딩하는 프로세스가 시간이 걸리면서 관련된 모듈들을 가지고 옵니다.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바로 이 create.io라는 데서 가져와요. 가져왔어. 그래서 보시면은 libc 렌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렌더는 가져왔습니다만은 추가를 했습니다만은 libc는 추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libc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렌더라고 하는 모듈이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모듈, 그게 libc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컴파일된 거 보시니까 0.3.23 했어요. 그리고 버전 0.4.6도 불러왔고, libc는 0.2.59 왔습니다. 우리는 0.3.0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위에 상위 버전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최신 버전도 가져다 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듈을 외부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를 좀 볼까요? 그래서 제가 빌드 했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자세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버전 관리는 나중에 따로 우리 버전 모듈 버전에서 모듈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 버전 넘버이고, 그죠? 그리고 메이저 업데이트, 여기 메이저예요. 이쪽 숫자가 0에서 1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상용 버전이 처음으로 나올 때 1.0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이 부분은 얘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 여기는 얘보다도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중요도는 제일 중요한 버전 업데이트,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버전을 넣게 됩니다. 보통 이 번호 중간에 있는 번호가 바뀌게 되면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가져오는 코드를 볼까요? 그래서 익스턴 크레이트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붙여서 그대로 코드에 넣죠. 메인 RS입니다. 외부 모듈을 가져오는 방식 보시면은 익스턴 크레이트, 외부 크레이트 랜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은 익스턴은 문자 그대로 외부란 말이고 크레이트는 말 그대로 크레이트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러스트에서 말하는 자바스크립트 npm의 패키지가 크레이트입니다. 그죠? 크레이트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하나의 그냥 배포 가능한 프로그램을 크레이트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름을 렌더 이렇게만 지정했죠. 우리가 가져온 게 있으니까 toml 파일에서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렌더를 익스터널 크레이트를 쓰고 이 익스터널 크레이터 중에서 렌더라고 하는 모듈에서 RNG라고 하는 모듈을 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스탠다드 IO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익스턴 스탠다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프리루드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렌더 RNG 가져오고 이 가져온 걸 써야 되겠죠, 그죠? 가져오는 쓰는 것이 렌더 스레드 RNG 젠 레인지 다음에 1과 10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렌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클래스 같은 겁니다. 클래스 같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associated function AF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AF인 thread RNG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서 실행을 하고 이 실행한 결과값이 뭔가 나오겠죠. 그 결과값에 할당되어진 인스턴스 메소드인 generate range는 뜻이에요. generate range는 뭐냐니까 주어진 입력값 두 개 사이의 어떤 하나의 값을 골라서 임의로 골라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앞으로 마우스 커서를 위에다 올리게 되면은 이 펑션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별다른 가능한 정보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떤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떤 그러한 이 러스트의 도움말 기능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펑션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언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온 거, 우리 가져온 외부 모듈로부터 가져온 메소드를 실행해서 그로부터 어떤 결과값이 만들어지겠죠. 요 익스프레션이잖아요. 요 익스프레션이 뭔가를 리턴을 합니다. 이걸 기호로 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 익스프레션이고 그것은 뭔가를 리턴해요. 값을 리턴하죠. 리턴되는 값이 시크릿 넘버와 서로 바인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시크릿 넘버 속에는 I32라고 돼 있어요. 어떤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I32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I라고 하는 것은 인티저예요. 인티저, 정수. 그리고 32는 32비트 정수입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데이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업은 다 뭐예요? 앞으로 우리 공부할 것을 예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게싱 게임이라고 하는 이 챕터 제3장이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지금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제4장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미리 한번 쭉 일람해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가 안 된다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뭐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똑같고 그리고 프린트할 때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는 여기 있는 이것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꼭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guess에서 string new 해서 새로운 variable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mute가 없는데 얘는 mute가 있죠. 무슨 말이냐니까 얘는 값이 앞으로 안 바뀐단 말이에요. 밸류가 바뀌진 않지만 얘는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여기서 바뀌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아서 여기다 담잖아요.
담게 되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뮤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있겠어.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봐라 하면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복사를 나중에 해서 이걸 복사한 다음에 위에 돌려서 여기에 지금 상태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뭐가 들어 있는지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주석으로 처리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빌드를 해야 되겠죠? 한글 입력이네. 빌드 하고 자, 빌드를 한번 하면은 처음에 빌드 내용이 바뀐 내용이 있으면 빌드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아무것도 안 바꾼 상태에서 빌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로 끝나버리죠. 그죠? 컴파일링 과정 없이 바로 피니시드가 뜨죠. 그죠? 그리고 컴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 내용이 있을 때 컴파일링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지능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run 해볼까요? 하고 run 하면은 guess the number 이게 어디서 넣은 건가요? guess the number은 여기서 넣은 겁니다. 이 부분이죠. 두 번째 your secret number is 27 이건 어디서 넣었나요? 여기서 넣은 거죠. your secret number is 27 27이랑은 어디서 넣었나요? 여기서 만든 거죠. 랜덤 1과 101 사이의 숫자 이미 숫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please input your guess라고 했죠. 이거는 어디서 넣었나요? 여기서 넣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IO standard in read line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한번 30을 넣어볼까요? 예, you guessed 30. 끝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아무것도 넣지 말아 볼까요? you guessed 그러고 난 뒤에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expected failed to read line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건 언제 도출될까요? 여기 언제 도출될 수 있을지 한번 구글링에서 러스트의 expect 메소드 한번 살펴보시 바랍니다. 아니면은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expect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나오는지 이걸로 보고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